서울 강서대학교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업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서대학교 학생들이 지역 소상공인 점포를 직접 방문해 체험해보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건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원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대학교의 한 강의실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로그 운영 등 SNS 활동에 관한 특강이 한창입니다. 일단 상인호실 잘 되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올라갔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트래픽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이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거, 계속 들어오는 거, 그런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대박보다 꾸준한 중박, 꾸준한 소박, 요 정도를 할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학생들도 노트북 등을 활용해 필기를 해가며 강사의 조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특강은 강서대학교에서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점포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십니다. 요즘 디지털 전환이 큰 흐름인데 사장님들께서 사실은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능숙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 도와드리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서대학교 학생들은 이곳 송정역 인근에 공항동 하늘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홍보 서포터즈로서 소상공인 점포를 직접 방문해 체험해보고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역 소상공인 점포를 홍보하는 겁니다. 아울러 서포터즈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 대부분이 교과목 수업을 통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관련 교육을 받아온 만큼 수업을 통해 접한 이론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교과목 중에 나중에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될 만한 거를 고려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어요. 일단 제가 직접 점포를 방문해서 이용도 하면서 이제 골목 상권 강화에 제가 이제 착한 소비로 기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또 SNS에 마케팅을 하면서 나중에 저희 취업의 실무를 미리 경험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창업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 쪽에서도 적용 가능한 일종의 경영 철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을 연계 지어서 학생들이 실제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실무 역량도 키우고 아울러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 걸음 좀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로.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담당한 각 점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 경영자 입장에서 소상공인 점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기회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따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제가 간간이 이제 마케팅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어 또 있고, 원래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제 기획 컨설팅을 하는 걸 계속 배워왔으니까 이제 그거 토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하면서 이제 제가 운영했던 좀 전에 이제 사업했던 경험으로 또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업으로 보증재단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이 각 점포마다 2회씩 방문해 전문적인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저희 재단의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인 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하고요. 또이 강서구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이제 강서대학교의 교과목을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좀 기획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을 했고, 학생들한테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컨설팅을 좀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 상권의 입장에서도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솔루션과 또 학생들의 또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대학교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협업으로 기획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대학생들에게는 예비 창업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지역 골목 상권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